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10월 24일 현대 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그랜저 디자인 프리뷰 행사가 열렸다. 현대 기아차는 중요한 신차가 출시되기 전 기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프리뷰 행사를 한다. 미리 차를 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려달란 뜻에서다. 모터 트렌드에서 현대 기아차 행사는 보통 담당 기자가 한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꼭 가고 싶다고 손을 번쩍 들었다. 다음 차로 그랜저를 고려하고 있던 터라 새로운 그랜저가 몹시 궁금했다. 비록 디자인 프리뷰가 열리기 며칠 전 작업장에서 찍힌 듯한 그랜저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지만 정면에서 찍은 얼굴 사진은 없었기에 새로운 얼굴이 더욱 궁금했다.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 행사 날 보안은 철저했다. 행사 관계자는 기자가 가져온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의 렌즈에 보안 스티커를 꼼꼼히 붙였다. 디자인 센터에 마련된 행사장 앞에는 공항에서 불법한 금속 탐지기 터널이 마련됐다. 카메라는 행사장에 들고 갈 수 없었다. 그렇게 삼엄한 보안을 거쳐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무대의 커다란 베일에 덮인 그랜저가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무대 뒤쪽에 마련된 스크린에 그랜저 티저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러고는 새로운 그랜저의 베일이 벗겨졌다. 순간 5초 남짓 침묵이 흘렀다. 보통 이럴 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카메라는커녕 스마트폰으로도 아무것도 찍을 수 없는 기자들은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로운 그랜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너무나 파격적인 얼굴에 잠시 말을 잃었다. 센시오스 스포티니스 센시오스 스포티니스. 현대는 새로운 그랜저의 디자인 방향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감각적인 스포티함이란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결국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디자인에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를 녹여낸다는 뜻이다. 감각을 자극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 일단 새로운 그랜저는 그 목적을 이뤘다. 프런트 그릴에 달린 수많은 마름모가 내 눈을 강하게 자극했으니까. 범퍼에 매끈하게 녹아든 마름모 모양 그릴을 보고 몇몇 기자는 환호했고 몇몇 기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현대차 디자이너들은 소나타에서 보여준 히든 램프를 새로운 그랜저에도 적용했다. 하지만 소나타에서처럼 선이 아니라 면이다. 그릴을 이루는 마름모 가운데 양쪽 업수의 모양 이주간주행 등인데 평소엔 그릴 속에 숨어 있다가 주간주행 등을 켜면 빛을 낸다. 얼굴에선 기자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실내에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큼 새로운 그랜저의 변신은 훌륭했다. 아래 온도 조절 버튼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깔끔하게 정리됐다. 기어 레버도 버튼으로 바뀌었다. 그 옆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놓였는데 덮개를 열고 비스듬하게 놓인 자리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시작된다.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 패드에 넣고 시동을 끄면 스마트폰이 무선 충전 패드에 있습니다라는 안내도 뜬다. 이건 요즘 현대 기아차에 다 있는 기능이다. 새로운 그랜저는 지금 그랜저보다 길이가 60mm, 휠베이스가 40mm 늘었다. 손가락 두세 마디쯤 되는 길이지만 그래도 그 덕에 실내가 좀 더 여유롭다. 특히 뒷자리는 무척 넉넉하다. 시트도 푸근해. 엉덩이를 밀어넣고 등받이를 기대면 몸을 푹 감싼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Thank you 건 for using 폭신한 헤드레스트 voice. 쿠션이다. 이날 공개한 그랜저 뒷자리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헤드레스트처럼 말랑말랑한 헤드레스트 쿠션이 달려 있었다. 머리를 기대면 라텍스 베개를 벤 것처럼 머리가 푹 파묻힌다. S클래스처럼 헤드레스트가 말랑한 게 아니라 헤드레스트에 말랑한 쿠션을 붙인 거라 폭신한 게 싫으면 될 수도 있다. 그랜저 기록 넘은 새 그랜저 파워. 솔직히 새로운 그랜저의 얼굴은 아직 잘 모르겠다. 눈에 익으면 괜찮을까? 도로에서 보면 멋져 보일까? 하지만 실내는 100% 아니 200% 만족이다. 그래서 고민이다. 그랜저를 정말 사도 될까? 그러다 어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그랜저의 사전 계약 대수가 첫날 하루 동안 17,294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이건 2016년 11월 출시한 지금의 그랜저가 세운 첫날 사전 계약 대수 15,973대를 1,321대나 넘어서는 수치다. 그랜저의 역대 최다 사전 계약 대수를 새로운 그랜저가 깼다. 차를 타지도 않고 심지어 보지도 않고 계약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그랜저 사진을 보니 멋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랜저 디자인이 알쏭달쏭해 다른 차를 기웃거렸다. 국산 세단에서 찾으면 옵션을 가득 넣은 그랜저 값으로 제네시스 G70이나 기아 K7 프리미어를 살 수 있다. G70은 일단 얼굴이 마음에 든다. 실루엣도 근사하다. 미국판 모터 트렌드에서 2019년 올해의 차에 올랐으니 주행 실력도 나쁘지 않다. 마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이 모든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된 2020년형 G70이 출시됐다. 하지만 비좁은 뒷자리가 마음에 걸린다. 키 큰 남편이 운전석에 앉으면 그 뒤에 어른이 앉기 어려울 정도다. K7 프리미어는 그랜저보다 무난한 얼굴에 마음이 놓인다. 실내 공간도 여유롭고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도 풍성하다. 하지만 내가 타기엔 디자인이 너무 아저씨스럽다. 커다란 그릴도 작고 보니 조금 무섭다. 결국 3천만에서 4천만원대 국산 세단에서는 그랜저가 최선인 걸까? 그러고 보니 새로운 그랜저는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벌써 시끌시끌하다. 이게 그랜저 파워인 건가? 현대차 대형 트럭 고속도로 궁집 주행 국내 최초 시연. 현대 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내 대형 트럭 궁집 주행 시연에 성공했다. 대형 트럭 군집 주행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줄지어 함께 이동하는 일종의 자율주행 운송 기술로 미래 물류 산업 혁신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뒤따르는 트럭의 공기 저항이 최소화되면서 연비를 높이고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시연 성공을 계기로 군집 주행 기술 고도화는 물론 고단계의 대형 트럭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시켜 보다 완벽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연은 여주 스마트 하이웨이 여주 시험도로에서 트레일러가 연결된 최대 중량 40톤급 대형 트럭 액시던트 이대로 지난 12일 진행됐다. 여주 스마트 하이웨이는 정부가 V2X 무선 통신 등 자율협력 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 7km 구간에 구축한 테스트 베드다. 평소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위한 차량들이 수시로 이 도로를 달리고 있어 일반 고속도로와 주행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 이번에 성공한 시연 기술은 군집 주행 생성, 타 차량 컷, 인컷, 아웃, 컷, 인컷, 아웃, 동시 긴급 제동, V2V 비클, 투 비클, 차량 대차량 통신 기술 등이다.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는 60km/h로 제한했다. 군집 주행 운행은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선두 차량에 접근 후 군집 주행 모드로 전환하면 시작된다. 군집 주행 모드로 전환된 이후 후방 트럭은 최소 16.7m 간격을 유지하며 앞에 가는 차량의 가속, 감속에 맞춰 실시간 제어가 이루어진다. 운전자는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 운전 피로도를 경감할 수 있다. 또 차선 유지 자동 제어 기술도 적용. 추종 트럭의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것도 가능해져 운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타 차량이 트럭과 트럭 사이에 들어오거나 나오는 상황도 대처가 가능하다. 일반 차량이 군집 주행 중인 트럭과 트럭 사이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추종 트럭은 일반 차량과 간격을 충분히 이겨 최소 25m에 달리게 된다. 선두 트럭이 전방 불시의 상황으로 급제동, 급정차를 하더라도 군집 주행으로 따르던 트럭도 동시에 급제동을 가하는 기술도 성공적으로 구현해냈다. 이번 시연은 현대차와 LG전자가 협업해 공동 개발한 군집 주행용 통신 기술인 V2V 기술이 적용되면서 한 차원 높은 군집 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했다. 이번 시연에서 2대 대형 트럭 각각에 탑재된 V2V 시스템은 가속, 감속 등 차량의 제어 정보뿐 아니라 카메라, 레이더 등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ADAS 정보를 군집 주행 중인 차량들 간에 실시간으로 교환,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선두 차량 전방 영상 공유 기능도 V2V 기술을 활용해 구현했다. 선두 차량의 전방 영상을 실시간으로 추종 차량 모니터에 보여줌으로써 전방 시야 감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내 최초 시연 성공으로 현대차는 대형 트럭 군집 주행 기술 상용화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대형 트럭 군집 주행 정부과제 수행을 통해 군집 차량 차간거리 축소, 도로교통 인프라 정보 활용 등 고단계의 군집 주행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상용차에 대한 군집 주행 기술 외에도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트럭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룹 내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와도 자율주행 트럭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대형 트럭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당시 구현 기술은 자율주행 3단계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 기준 수준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V2X 통신을 접목시킨 상용차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군집 주행으로 달리는 대형 트럭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